안녕하세요. TV탐탐입니다. 오늘은 케첩으로 나폴리탄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와 피망을 채 썰어줍니다. 소세지도 썰어서 준비해두고요. 면은 7분간 삶아 건져놓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과 파를 볶다가 야채와 소세지를 넣어 볶아줍니다. 소금 후추로 간한 후에 스파게티 면도 함께 넣어줍니다. 케첩 9스푼과 토마토, 미림을 넣어 완성이다. 누나는 계란 후라이도 올려달래요. 엄마, 그런데 나 주원이 누나까지 만나고 싶어. 네, 맛있다기만 아까 먹었다. 안 먹었다. 어? 집 근처에 잠깐 커피 한잔 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배웠어. 아이들은 딸기 시럽과 연유가 들어간 카키코리를 먹었어요. 카키코리. 아이들은 오랜만에 키드 카페에서 마음껏 뛰놀았어요. 저녁은 저희가 좋아하는 한국 식당에 들렸어요. 감자탕이 한국 맛 그대로여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 해먹으려고요. 아침이어서 사과도 함께 넣었어요. 과일을 큼직하게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우유와 얼음을 넣고 갈아줍니다. 아이들은 부족해서 소고기 뭇국도 함께 했어요. 점심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두부 아보카도 비빔밥 해먹으려고요. 여기에 참치와 계란 후라이도 얹어주고 더덕 고추장도 넣어줄게요. 참기름과 김치, 김가루, 깨를 뿌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비빔밥 완성입니다. 아이들은 레디쉬밥 해먹으려고요.
먼저 스시지를 넣어줘. 레드시를 잘게 썰어 넣어 비벼주면 간단히 완성입니다. 간단 닭가슴살 요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배추를 채 썰어서 접시에 담아줍니다. 양배추 위에 닭가슴살 올려준 후에 미림을 2스푼 넣어줍니다. 랩으로 싸준 뒤에 전자레인지에 약 6분 정도 돌려주게요.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손으로 뜯어줍니다. 다진파를 넣은 콩즈를 뿌려주면 간단히 닭가슴살 샐러드 완성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왔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에 무와 인삼 넣고 국간장과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양치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파와 부추, 마늘을 넣어줍니다. 배추를 넣어주요. 갈비 대신에 와규를 넣어봤어요. 아유, 엄마는 식사하실 때. 당면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단다. 시원한 수박으로 마무리하고 동네 불꽃놀이 구경하러 나왔어요.